그런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광고 보셨죠? 그 동영상 광고인데 이제 롯데제과에서 아 롯데제과 맞나? 그 약간 어쨌든 롯데 거 광고를 제가 봤는데 따조가 롯데 거였나? 어쨌든 근데 그 따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 따조 아시잖아. 그 동그란 모양의 그 딱지처럼 생긴 거. 그리고 뭐냐 조금 그홈 파져가지고 그 동글뱅이로 뭐 팽이도 돌리시고 딱지치기도 할수 있는 거 따조 있었잖아요. 근데 그 따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제가 나중에 그 따조 들어오는 그 편의점 아마 다시 그 뭐냐 찾아서 갈것 같긴 한데 그뭐 여러분들 어릴 때뭐 따조 같은 거뭐잘 쳤어요? 그러니까 좀 갑자기 내가 이제 따조를 사실 동생보다 못했어. 얘가 그러니까 딱지치기 이런 걸 제가 잘 못했거든요. 물론 딱지를 뭐 쳐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 뭐냐 만화로 된 역사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딱지치기 뭐 팽이치기 뭐 따조 뭐 이런 걸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진짜 따조 한번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따조치기 한번 해보려고. 그래서 약간 그런 추억의 아이템들 있잖아요. 그 추억의 아이템들 막 다시 생기고 막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고래밥은 그런 따조 같은 거 없었잖아요. 이 따조를 제일 많이 모았던 과자 중에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치토스가 있었죠. 치토스가 맛있었지. 치토스가 약간 약간 감자 스틱인데 그 치킨 모양을 한 약간 그막 도깨비 방망이형 그런 스틱 있잖아요. 치토스. 그거 맛있었는데. 제가 과자를 두 종류를 딱 좋아해요. 두 가지 부류만 딱 좋아하는 게그 짭짤한 거. 진짜 짭짤하면 제대로 짭짤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뭐 프링글스, 치토스, 뭐 포카칩, 스윙칩 뭐 이런 거. 벌집 피자.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단 거. 뭐 홈런볼, 칸초, 뭐그 시리얼. 그리고 뭐 홈런볼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단계 또 뭐가 있었더라? 기억 안 나. 뭐 그렇다고 OS 이런 것처럼 빵 종류로 바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. 과자 중에 단계 또 뭐가 있었더라? 허니버터칩 이런 거 말고. 하여간 제가 이 슈퍼마켓을 계속 맨날 그 윈도우 쇼핑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봤자 딱히 그 모든 과자들 다 기억할 순 없잖아요. 그냥 저는 짭짤한 과자나 단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.